네, 해파리 출발합니다. 오늘 해파리 종목은 코후입니다. 코후가 테스트 핸들러 업체라고 하는데요. 주가를 보면 1.64% 빠진 24달러 정도 보이고 있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메모리 핸들러, 테스트 핸들러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기업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핸들러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를 이송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기에 검사 쪽까지 검사 장비까지 들어가려면은 그걸 이제 이송해주는 탁탁 맞춰서 이제 이송을 해주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핸들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쪽과 맞물려 있는 후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코후라는 기업 자체가 핸들러 분야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결국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업도 우리나라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코후 같은 경우도 결국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감들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뭐 코후를 제가 들고 나오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이제 멀리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요. 코우라는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반도체 테스트 및 핸들러 장비 그리고 소모품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쪽에 들어가는 핸들러, 즉 패키지 반도체 소자의 검사를 자동화하는 핸들러 분야의 1위 업체라고 해요. 네. 패키지 반도체 쪽에.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엑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이후에 테스트 셀 영역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를 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억울한 게 뭐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사실 PBR이 두 배 정도에 근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의 주요 전방이라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사용하는 산업이 둔화됐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어디냐면은 자동차와 산업 섹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한 3, 4년간 보여준 실적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의 업황이 안 좋을 때보다는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그만큼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한 5년 전 대비해서 뭐가 좋아졌냐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40% 초반에서 40% 중반으로 크게 상향이 됐고요. 매출과 이익이 과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5년 전 업황이 안 좋을 때보다. 그리고 인수를 하면서 만들어냈었던 순부채가 이미 순현금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실은 업황이 안 좋다고 주가는 동일하게 빠져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만 좋아지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업황의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게 언제냐? 지금 이 스티페 증권사에서는 아무리 봐도 3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전 저점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10억 달러 매출액에 4달러 이상의 EPS를 이미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20달러대 초중반이 합리적인 지지선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주가를 봤지만 지금 24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20달러 초중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네.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테스트 핸들러 하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유명하지만은 미국의 핸들러 업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코후라는 기업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코후 살펴봤고요. 삼성전자 현재가가 지금 1년 내 최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8% 맞은 62,600원 선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도 자꾸 목이 잠기시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목이 좀 안 좋았었는데. 아, 네. 아직까지 100% 회복된 것 같진 않아요. 한 90% 정도 이렇게 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연휴 후유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목, 금 이틀만 버티면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